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라는 것이 다 예상하고 뭐 그럴 거다라고 예상하더라도 막상 실제로 판결이 선고되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증 교사 판결이 25일에 판결 예정이잖아요. 재판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위증 교사 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국민이 위증교사 판결 선고 앞두고 판결 선고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이라는 것이 다 예상하고 뭐 그럴 거다라고 예상하더라도 막상 실제로 판결이 선고되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